이제 관자재 보살 했는데 그 보살이라는 말이 그 보리살타이죠. 보리살타를 줄인 게 이제 보살인데요. 보리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음,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이제 중생이죠. 이 보살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살님들이시잖아요. 이 보살이라는 용어가 아주 그야말로 절묘한 용어이고요.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우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보리살타거든요. 그러니까, 발심을 했으면 이제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살인데, 보살은 깨달은 중생. 깨달음이 먼저 나오고, 그러나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벌써 보살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깨달았는데 스스로 자꾸 중생인 줄 착각하는. 본래 깨달은 사람인데 스스로 중생으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일 뿐 내가 깨달은 부처가 아닌 적은 없었다. 근데 누님 말씀드리듯이 부처라는 뭔가를 따로 정하고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부처를 꿈꾸고 있으면서 부처라는 상, 법이라는 상을 정하게 되니까 그 상에 걸맞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래서 도를 구하러 다닌다. 구법 여행, 구도의 행각을 한다. 그게 도를 찾아서 뭔가를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도는 어디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로서 이미 드러나 있는데. 내가 바로 도고, 내가 바로 도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 수행, 공부거리가 다 여기에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팽개치고, 다른 걸 추구하러 나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절로 내팽개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버려지고, 저기 다른 데 있는 도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도를 찾아 추구하는 그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뭐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 스승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만 공부를 하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머리로 이렇게 견해의 벽을 딱 쌓은 견해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추구하러 가려고 하는 동안에는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추구하든, 막 추구하고 애쓰든, 그것만 탁 놔버리면 바로 그 자리인데, 또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하는 그 자체가 벌써 누가 추구를 하고 있느냐.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추구하는 상태로 있다라는 그 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이고요. 삶이 그대로 법이 드러난 진리의 장이, 법계 실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상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정말 안심본문입니다. 마음을 진짜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저기서 주저들은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괴롭혔거든요. 죽고 나면 막 저승사자가 옛날 전설의 고향이 사람 많이 괴롭히 힘든 게 만든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항상 사카슨 아주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정말 고생고생하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수많은 어떤 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발목 잡고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100%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말 깔끔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마음속에서는 이 아상이라는 것 특성상 마음속에서는 삿된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 혼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날 알거든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나만 보니까. 근데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난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자기인 줄 아니까. 그 생각은 자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그냥 좋고 나쁜 정도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본래 부처, 완전하게 좋은 사람, 좋고 나쁨이 전혀 물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을 장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업장에 소멸된다는 게, 깨닫고 나니 한순간에 그 업겁의 업장에다 소멸된다는 게 내 스스로 만든 업의 장애였던 겁니다. 스스로 만든 장애. 거기서 놓여나는 거에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참 살아볼 만한 곳이고,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이대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 삶이고, 뭐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이 난 키 작은 게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난 키 작은 게 스트레스야 라는 생각을 쥐고 있는 동안은 거의 죽을 때까지 키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괴롭겠죠. 언제 해결될까요? 키 작은 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작게 살겠다라고 탁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계속 괴롭습니다. 작은 걸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 외모가 바꿔지기 전까지는, 돈을 추구하면 그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명예, 권력을 원하고 아파트를 원하고 하면 그게 있기 전까지는. 근데 그것이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큰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서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걸 쭈글쭈글해지기 싫어라는 생각을 쥐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병원도 가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되고 뭐 좀 더 젊어 보이는 온갖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노력이 나를 점점 더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해결이 되느냐? 그 자기 나이 든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겉모습은 나이 들어도 실제 나는 나이 들지 않아요. 이 겉모습은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아니거든요. 이 겉모습이 내가 70, 80이 됐어도 이 겉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 저 50, 60, 70, 80 되신 보살님들도 20대 젊고 잘생긴 원빈이나 뭐 무슨 이런 친구들 보면은 설레잖아요. 그 이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가슴 설레고 옛날 기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늙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그것을 느끼는 그 마음은 늙거나 이러지 않죠. 저도 어떤 노보살님께서 그 요즘에 그 뭐 눈이 부시게인가? 예, 뭐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뭐 좀 뭐 애환이나 아픔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바르게 나이가 드는 방법이랄까요? 바르게 늙어가는 방법이랄까요? 그것이 정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뭐랄까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힘도 빠지고 뭔가 자꾸 자존감이 자꾸 줄어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알고 나면 그럴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지고
죽음이 전혀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겉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아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야바라밀, 뭐가 반야바라밀이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났더니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 모든 괴로움에서 뛰어넘게 됐, 괴로움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반야바라밀따를 행하기만 해도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오온이라는 건 온 우주 전체, 나라는 존재 전체, 그거를 얘기해요. 일체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조견하게 됐고, 비춰보게 됐고, 그랬더니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실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이 괴롭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전부 다 괴롭다는 생각이었을 뿐이지 진짜 괴로움이 아니었구나. 그런 사실에 딱 조견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도일체 고액하게 됩니다. 일체의 고통과 악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 거기까지도 갈 것도 없고 조겨놓은 계곡까지도 갈 것도 없이 벌써 관, 관자재 보살을 할 때 관에서 벌써 공부는 끝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관자재 이름으로 보살님의 명호로서 벌써 공부를 다 드러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보살, 하, 이 보살들 말이지 하면서 이미 보살이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에서 반야바라밀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야바라밀따를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반야바라밀따를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절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수행을 할까요? 그럼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아, 보사님 신묘장구대단회를 하루에 108독씩 한 100일을 하십시오. 금강경을 하루에 7독씩 뭐 한 100일을 하십시오. 아니면 3000일 기도를 하십시오. 1000일 기도를 하십시오. 좌선을 하루에 1시간씩 하시고 윗바사나를 하시고 경행도 하시고 사경을 부처님을 탁 이렇게 그리시고 경전을 사경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딱 수행 방법을 딱 내주면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야바라밀따를 실천하기가 아주 쉬울 텐데,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텐데, 반야바라밀따를 실천한다,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한다,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 말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반야바라밀따가 지혜의 완성, 즉 깨달음,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 반야바라밀따니까 저 깨달음의 언덕에 도착하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것, 반야 해탈 열반하는 것 이거잖아요. 열반하는 공부, 열반하는 수행, 그게 반야바라밀따입니다. 중도라는 말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법이죠. 중도라는 수행법에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요. 중도라는 말은 고행을 열심히 닦을까요? 고행은 아니다, 극단이다,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좋은 대로 막 하면 되나요? 그것도 극단이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딱 실천하려고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해서 그거를 딱 취하기 시작하면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것도 다 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중도를 해라, 이게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이법도 마찬가지죠. 대승불교에서 오면 이제 불이 중도를 불이중도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육조스님은 불법은 불이법이다. 딱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어요. 이걸 갈고 닦아서 나중에 부처가 되겠다. 이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둘이잖아요. 불이법은 아니 불자에 둘이자거든요. 두 개가 아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로 쪼개지는 게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한마음,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한마음,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불이법은 뭐예요? 불이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불이법은 이미 드러나 있는 삶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불이법을 증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벌써 불이법이 아니죠. 중도도 마찬가지고 불이법도 마찬가지고 반야바라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팔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지 중도라고 이렇게 뜬금없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주겠지 해서 팔정도를 펴보니까 얘도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만 들어있어요.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뭐 이런 얘기만 있단 말이죠. 무엇이 바른지 그 무엇이 바른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연기법, 중도, 사성제, 12연기 18개, 오은 18개를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는 바로 중도, 바른 중도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중도, 바른 불이법, 불이 중도 얘기를 설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아마 불광사인가요? 거기도 가면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대승불교 하면 반야경, 반야바라밀이에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반야바라밀 하면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하고 이것만 염불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반야바라밀 도대체 뭐 어떻게 닦으란 얘기야? 하고 이게 불교 수행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교 수행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의식이 뭔가를 취하도록 만들어요. 그 수행법을 취하고 집착하도록 만들고 또 이러한 닦는 것을 통해서 이 수행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럼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에요. 인과법입니다. 불법은 비인비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과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교를 언뜻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들, 불교를 조금 불교대학도 다녀보고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대번에 이제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불교는 인과법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저 양반은 인과가 아니라고 한다. 저 틀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에서도 보면은 인과법이라는 말보다는 연기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연기라고 해야지 인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과라는 것은 이 꿈속에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연결성, 인과성 어떤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성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의 진실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대로 드러난 이것만이 실상인데 지금 이 실상에서 무슨 원인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어요. 원인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지금 이대로 불이법이겠습니까? 원인은 지금 여기인데 결과는 언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있습니까? 미래가 있을까요? 과거도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오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인과가 따로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는 비인비과다 하는 얘기가 그 소리입니다. 중생들은 당연히 인과를 인과에 매여 있으니까 또 업보에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업을 지어서 나중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어떤 업보의 가르침, 인과의 가르침 이걸 통해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편으로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인과의 가르침, 업보의 가르침은 실론, 개론, 생천론 이 초보 단계의 방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제육의 과한이나 사성제 같은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수행법을 갈고 닦는 것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반야바라밀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관자재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요 다음에 말하는 조견, 비춰보게 된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저절로 비춰보게 된다. 그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구체화하면 팔 정도고, 그거를 조금 더 그 현실적인 실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사념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념처라는 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관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근데 뭘 보아라? 헷갈린,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신수신법, 몸이 움직이는 것, 가만히 이래 있으면 호흡이 왔다가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하고,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이 움직이는 걸 있는 그대로 관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그것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허용해주고 그것과 함께 있어준다는 겁니다. 해석하거나 파악하지 않고 그 호흡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흡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린다. 이런 식의 그 염처경에서 설하는 것들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중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방편인 이유가 길게 들어온다, 짧게 들어온다라는 그 말도 분별이죠. 길다, 짧다, 숨이 길게 들어가나 짧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호흡을 생각하고 지금의 호흡을 비교하면 지금의 호흡이 조금 전보다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나오잖아요. 이 법입니다, 그건. 그 지금 이 순간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은 길 수도 없고 짧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뿐, 나가고 있을 뿐, 그냥 이렇게 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지켜봐라.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아라는 의미로서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수시법, 몸이나 느낌, 감정이나 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오만 가지 수만 분별심 생각들 있는 그대로 지켜봐라.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라. 그리고 법. 법이라고 해서 일체 모든 대상뿐 아니라 또 지켜보다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지켜보다 보면 내가 그동안 그야말로 이렇게 허망하게 왔다 가는 것을 취하고 집착하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 이게 거짓인데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취해왔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 사실에 깨어있게 돼요. 그러한 깨달음, 그렇게 일어나는 깨달음, 자각,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념처. 이렇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아까 반야신경식으로 말하면 관자재예요. 조견이고. 그 무엇이 반야바라밀이냐? 굳이 이제 수행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수행법에 대해서. 수행법은, 진정한 수행법은 수행이 아닌 수행이야말로 진짜 수행입니다. 막 어떻게 억지로 하는 수행은 진짜 수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관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실상에 내가 실상을 온전히 허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거나 미래를 전혀 한치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어떤 생각이나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허용해주게 돼요. 허용해주려고 애쓰는 게 허용해주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줘야지, 이 괴로움을 받아들여줘야지 하고 애쓰는 게 받아들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어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것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잠시. 근데 신기하게도 받아들여줘야지, 함께 있어줘야지 하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생각하면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에 깨어있게 되면, 그 순간에 관하고 있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 억지로 수행해야 되는 알아차림 수행이 아니죠. 이 소리를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보아지거든요. 저절로 이게 알아차려져요.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거든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림, 윗바사나, 사띠, 억지로 이거 하기 위해서 막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이렇게 막 과도하게 애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알아차려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알아차리다가 문득 일어난 생각을 또 쫓아가요. 그래서 막 생각 속에 막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다시, 아, 내가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내일 모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그때 가서 알아서 처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처신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일 있다 보면 뭐 1년에 한 두 건, 세 건씩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럼 그 행사하기 전에는 막 행사 준비하느라고 막 신경 쓰이고 이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막 고민도 되고 막 준비도 하고 막 저기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막 계획도 세우고 회의도 막 몇 번 거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계획을 착착착 세워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고 그 행사를 딱딱 하니까 항상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사, 큰 행사가 한두 곳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하기 전에 막 계획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저 원강사 했을 때 보니까 제가 기존에 하던 이만큼 큰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 더 큰 행사가 그냥 뭐 맨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너무 어른 스님들 모실 일도 많고 뭐 큰 행사, 큰 법회도 많고 뭐 이런 일저런 일들이 또 행사 때문에 막 모시고 다니는 일들 뭐 여기저기 일들이 너무 큰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그걸 또 제가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한두 개면은 고민을 하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계획 잡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계획 이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그냥 그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놔버리는 거죠. 놔버린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신경 쓰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 해야 될 것들을 그냥 그때 할 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신기하게도 야 이렇게 내가 옛날 성격 같은 막 촘촘하게 막 계획 세우고 막 짝짝짝 해야지만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놔둬도 될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지간하면 다 돼요. 뭐 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놓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놓치는 건 놓치는 거대로 놓치면 되는 겁니다. 놓치는 건 놓친 거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철저하게 해도 놓치는 게 있고 대충 해도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갑자기 희한하게 평생 고장 안 나던 마이크가 그날 희한하게 고장이 나고요. 정말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뭔가 안 될 때는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별 계획 없이 해도 그리고 또 제가 계획을 좀 덜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더 솔선수범해서 더 열심히 또 해요. 아 저분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해야지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맡기고 더 이상 안 볼 테니까 알아서 책임지고 하세요 하면은 그냥 나도 속 편하고 그분도 속 편하고 그래도 잘못되면 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잘못되면 뭐 죄송합니다 할 게 있으면 또 어른 스님께 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면 어쩌지? 그때 가서는 잘할 수 있을까? 잘하려면 뭔가 계획을 착착 해야 되는데 그게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었더라고요.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생각을 쥐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롭게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심하게 꼼꼼하니까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낸, 스스로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질 뿐이지. 사실은 그 희한한 것은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야 이렇게 대충 해도 되나? 하는데도 또 희한하게 또 될 건 또 다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삶에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큰일 날 만큼 심각한 일이 별로 없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것도 별일이 아닙니다. TV에서 방송사고가 일어나면 그 본인들은 뭐 엄청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죠. 그죠? 본인들은 그게 본인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충격을 받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뭔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답니다. 이 사건이 막 세상에 만파로 막 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정말 죽일 놈처럼 바라볼 것이다.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 생각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살 필요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연예인들이 뭐 사건 사고 쳤다고 해서 그냥 안주 삼아 욕은 할지언정 그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그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한번 욕 한번 하고 말지. 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구나. 야 희한하네. 또 그런 일도 있었네. 그냥 그러고 말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본인만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건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다 잊혀지고 다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이 이제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의 요 괴로움이 평생 계속될 거라고 하는 믿는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적인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자살하고 싶은 그 5분만 멈추게 하면 된다. 딱 그 5분만 멈추면 그 다음엔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뛰어내리지 않게 하려고 자꾸 자살하는 그 바위가, 다리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막 찐득찐득한 그 이렇게 한번 찐득찐득한 그 뭐라 하죠? 옛날 그 기름 이런 거 있죠. 찐득찐득한 기름을 독지독지 발라놔 봤답니다. 그냥 자살하려고 이제 큰맘 먹고 올라가는데 찐득찐득하니까 이 찝찝하니까 당장 내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이게 일진이 아니구나. 다음에 해야지. 하고 다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딱 그 시간, 그 때만 딱. 그 때를 못 넘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각을 믿으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우리가 반야바라밀 수행이 무엇이 반야바라밀 수행이냐. 애쓰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애쓰는 것은 불이법이 아니고요. 무이법이 아니고요. 중도가 아니고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관하는 것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 비춰보는 것은 있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이거든요. 그냥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다 드러납니다. 소리도 드러나고 눈으로 보면 보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냄새가 저절로 맡아지고 저절로 맛보아지고 이것을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대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시비 걸지 않는 겁니다. 취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만을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건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미래를 추구하는 것도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초살이라고 하듯이 그냥 순간순간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이라는 엄청난 괴로움이 올지 모른다라는 환상을 쥐고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나를 집어삼키는 무언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게 생각이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괴로운 거죠. 실제 말기암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말기암 판정받게 만들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말기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의사선생님 입으로 듣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문제없이 살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어서 거기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말기암 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그냥 보면 이 마음과 함께 그냥 있으면 이 두려운 마음, 이 괴로운 마음, 이 마음과 함께 잠시 있어주어 보는 거예요. 있어주면 생각이 뜨면 아 내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괴로움이 자꾸 덩치가 커지는데 지금 이 괴로움과 잠시 그냥 있어줄 수 있습니다. 있어준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온전히 있어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기암이라는 것 자체를 막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 이럴 수 없어. 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거부하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그냥 이걸 어느 순간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막 그렇게 분노하고 하다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고 나서는 지극히 고요해지고 지극히 평화로워지고 지극히 정말 부처님같이 정말 그렇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간다고 그러고 그들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사는 한평생보다 더 진하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아침에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와서 내 뺨을 스치는 그 햇살의 느낌이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수산부 인생을 한 몇 개월 살다가 죽게 된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이 병이 없었으면 전처럼 당신한테 맨날 화만 내고 자식 제대로 못 키운다고 혼만 내고 계속 싸우고 서로 사이만 안 좋고 자식들한테도 아빠로서 따뜻한 모습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난 나대로 막 가족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괴로워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사이 안 좋다가 갈 수 있을지 평생 그렇게 골이 깊어졌을지 어찌 알겠느냐.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직면하게 해주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러므로써 그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잠시나마 몇 달이나마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내 자식들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아빠로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그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 생각을 쫓아가면 엄청난 그 말기암이 나를 엄습해 오지만 그냥 그 순간에 있으면 그것과 함께 있으면 훨씬 빨리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죽음이 엄청난 충격일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온전히 허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쫓아갈 때만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는 병도 만들지요. 나한테 분명히 어떤 병이 있을 거야.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술, 담배를 많이 드셨고요. 사업을 하시고 막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술, 담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평생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아버님에게 엄청난 큰 병이 있을 거라고 예감을 하고 살았어요. 항상. 아버님도 맨날 그러셨고 나는 병원에 죽어도 안 간다. 내 철칙이다. 왜? 나는 병원에 가면 분명히 큰 병이 있을 거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음껏 술 먹다가 그냥 죽을 때 그냥 죽을 거다. 난 병원 가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나라에서 해주는 이것도 절대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거 안 해주면 뭐가 안 좋은 달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다라면서 가서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난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큰 맘 먹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무슨 병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 하고 딱 갔는데 야 나이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치고는 몸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술 담배 많이 드신 사람 치고는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이 정도 짜잘한 병이야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게 듣고 당신이 난 평생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난 평생 동안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살아도 많이 살았다는 생각을 40대 때부터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런 만큼 살았으면 오래 산 거 아닌가? 근데 뭐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없는 병도 자꾸 막 만들면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막 추구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것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지 저렇게 있어야지 하는 그 내용물을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있는 거 저렇게 있는 거는 삶이 알아서 갖다 주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고, 좋은 일도 갖다 주고, 나쁜 일도 갖다 주고,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건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좋은 상태로도 있고, 나쁜 상태로도 있고, 그 있음이 진짜 나지. 진짜 존재지. 무슨 상태가 진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음이 중요한 거지. 있음이 중요한 거지. 생각하느냐 안 하냐.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음, 생각하지 않고 있음. 그 있음이 진짜 나지. 그 생각이 나거나 생각 없는 게 나거나 그런 내용물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진실, 나의 진실, 자기 진실로 돌아오는 방법,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 지금 이 순간을 피해보려는,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걸 피해보려는 모든 노력을 잠시 잠깐씩 한번 쉬어보는 연습,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려는 연습, 뭔가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들을 그냥 잠시 멈추고 그냥 있어주는 연습. 그냥 너무 있어주기가 너무 심심하면 그냥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청소하면서 청소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명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청소하면서 그냥 그 청소하는 그 순간순간에 온전히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함께 있어주고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주는, 올라와라. 힘든 거, 괴로운 거, 질투, 아픔, 슬픔 다 올라와라. 올라오는 거 그대로 내가 허용해줄게. 받아들여줄게. 내가 감당해줄게. 경험해줄게. 허락해줄게. 하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으면, 그것과 함께 있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그냥 있는 것, 그게 관하는 겁니다. 관하는 것이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관조, 비출 조자. 거울, 마음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거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잘 비추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비추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거울은 그냥 비추듯이 우리 마음으로, 마음 거울로서, 옛 고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 거울로서 내 삶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그냥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이 왔다 가도 인상 쓰지 않고 무엇이 좋은 게 와도 막 더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견히 바라봐주고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 내 앞에 온, 거울 앞에 온 모든 것과 거울은 그냥 같이 있어주잖아요. 그게 갈 때까지. 언제 갈지는 그는 거울하고는 상관없어요. 언제 갈 거는 그건 세상 문제고 거울은 그냥 비출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비추면 됩니다. 여러분 삶을,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주면 그 순간이 바로 부처가 된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보리, 보리이고 또 생각 따라가면 바로 살타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그것이 바로 조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고요.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즉 지금 이 순간과 온전히 그렇게 함께 해줄 때, 함께 그렇게 존재해 줄 때, 그렇게 있는 그대로 조견해서 있는 그대로 비춰주게 될 때, 그때 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배워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 반야심경 공부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 온 개공, 요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관자재보사 행심반야마람일 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 가운데도 더 핵심은 온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자각하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각하게 되어야 내가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